뭔지 잘 모르겠다. 일단 엿같은 타격 수비는 들고 있군. 잉걸프? 3 데미지를 주고 슬로우를 5턴 겁니다. 5턴을 거는 게 아니라 5를 거는 건가? 그럼 이게 취약 수준 아니야, 이러면? 슬로우는 머머리한테 들어있던 거였죠. 크레님 걸로 감사합니다. Unlocks the thread and needle replica. 실과 바늘 레플리카를 얼로 갑니다. 블루 쉬프트. 셀프 리테이닝. 뭔 소리야? 그래서 리테이닝이 뭔데? 일단 모르겠지만 타격을 지우자. 세컨드 핸드. 리테인 원 카드. 게인 파이브 블락. 근전이네, 근전. 실과 바늘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핸드에 갖고 있는 건 코스텍을 깎여. 빼꼼님 반갑습니다. 패턴 쉬프트. 쉬프트 더 에너미 투 데어 넥스트 턴. 셀프 리테이닝. 이 카드는 핸드에 남습니다. 다음 턴 패턴으로 바꾼다는 얘긴가? 아닌가? 근데 희한한 능력이네. 다음 턴 패턴으로 바꾼다는 게. 틱드 업. 게인 에잇 블락. 게인 헤이스트. 헤이스트를 넣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장수마다 10% 더 얻습니다. 이거는 되게 쓰기 힘들겠는데. 12 데미지를 줍니다. 스위치 인투 리프로 변신합니다. 일단 공격 카드 집어야겠죠. 다섯 번 X2 슬로우. 뭐 X 코스트 다섯 배만큼 슬로우를 겁니다. 헤이스트도 없습니다. 준이님 안녕하세요. 모드입니다. 수은 모래시계 레플리카를 얻습니다. 11 데미지를 주고 이븐 턴, 오드 턴, 무슨 턴이지? 한번 써볼까? 아, 짝홀. 슥삭. 이러면 이제 리프로 변경되는구나.
이렇게 표시되네요. 11딜. 8방어. 셀프 리테이닝. 락드. 종이 개구리 짜가 짭 짭구리를 만듭니다. 핸즈업 6 데미지를 줍니다. 적들이 1 스트렝스. 턴이 끝날 때마다 뭐 이거 힘 깎는 거야? 크런치 타임. 쉐럴더 뉴이스트 레플리카. 쉐터링 어 레플리카 윌 커즈. 레플리카가 제거됩니다. 레플리카의 카운트다운 타이머 당 5 데미지를 줍니다. 프레이 전체 4 데미지를 주고 한 턴간 체력을 힘을 4 감소시킵니다. 리커런스 3 데미지를 두 번 줍니다. 다른 디버프를 두 개 추가합니다. 뭐 이런 건가? 슬라임 스프레이 7 데미지를 주고 모든 적에게 슬로우를 겁니다. 둔화를 걸 수가 있어. 레플리카를 얻습니다. 다음 턴 패턴으로 바꿉니다. 다음 턴 패턴으로 바꾸는 거 되게 신박하네. 잘못 넘겨가지고 슬라임 스프레이는 알아서 보존이 되지. 셀프 보존되는 카드. 패턴 다시 바꾸고 물 뿌리고 실과 바늘 짭이 있습니다. 잘 만들었네. 펜터 액체
종이의 개구리 짭을 얻습니다. 슬로우에 걸린 에너미가 에너미 세 턴을 추가합니다. 턴마다 백래쉬 0 데미지를 줍니다. 방패 2배 데미지를 줍니다. 이거 들고 가야겠다. 용의 장치보다 좋네. 돛거 뚝배기 깨버렸죠. 소울불 소 이거 엄청 좋네. 일반 카드인데 왜 저렇게 좋아? 모드라서 한글 버전이 없습니다. 아 뭐야 다음 턴에 적용되는구나.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러면 모드 잘 만들었죠. 모드 캐릭터입니다. 가짜 아귀 저금통을 얻습니다. 에스코트 커맨드 블럭을 삼았습니다. 다음 턴에 팔을 얻습니다. 아 좋네 이것도. 에코워드 모든 서브 시퀀트 카드 플레이 디스턴 올소 플레이 워드 워드즈 알 영코스트 블록 카드 위치 익자.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와드 서브 시퀀트 카드가 뭔 소리지? 뭔지 모르겠지만 써보자. 캘리퍼스 아... 응? 모르겠는데? 그냥 다음에 내는 카드마다인가? 복잡스럽네. Back per second. 마지막 턴 HP로 되돌립니다. 아 이거 개사기 카드네 이거. 개사기네 저거.
딜카드 좀 더 집었으면 좋았을 텐데. 핸즈업. 스프링 쉴드. 뭔지 잘 모르겠다. 딜카드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핸즈업을 더 넣을까? 익자 폴카드 프롬 열 드로우 파일. 내장을 드로우 파일에서 소멸시킵니다. 셀프 리테이닝. 스태그네이트. Put your own enemy to sleep for 3 turn. Suffer 3 drawdown. 익죠. Sleeping creatures are unable to act for their turn. They will wake up. 데미지를 받으면 깨어나고 세 통간 잠들면 개사기 아니야? 써볼까? 고급 상자 잡을 만듭니다. 상태 이상을 드로우했으면 소멸시키고 카드를 뽑습니다. 강화면 저주도 막을 수 있네. 근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고. 망할 놈의 타격 지워야겠다. 핸즈업 하나 더 써야지. 저게 차는 거지. 라가블린 또 재울 수 있겠는데 이러다가. 이번이 두 번째 턴이었나? 턴이 어디서 나오지? 아씨. 백래쉬를 썼어야 했네. 잠들어라. 개꿀잔. 모드입니다. 핸즈업, 핸즈업. 아, 민첩 오르면 와드 효과가 오르네. 이러면은 뭐 되게 좋겠다. 근데 나 딜 겁도 없네. 병불 16 데미지를 줍니다. 2 turn from now. 뭐 소리야. 2 turn 후에 16 데미지를 줍니다. 좋은데.
다음 턴에 21 데미지를 줍니다. 14 데미지. 잠들게 하는 것도 개꿀인데. 까지 세워버리는 에코와드 패턴 쉬프트 소 맥수님 반갑습니다. 핸즈업 누적되는 게 정말 좋네요. 핸즈업 넣고 백래쉬. 아, 페어리티 방금 썼어도 됐구나. 벌떡 일으킬 수도 있어. 힘 마이너스 12. 백래쉬 한 번 더 들어가고. 사기인데. 에코노믹스. 핸즈업 소멸 아닙니다. Discount your next discounted card. 세일하는 카드? Discounted card? Is duplicate into your hand and cost 0. Discounted card가 뭐야? 코스트가 감소된 카드? 이번 턴에 다음 코스트가 감소되는 카드는 핸드의 0인 채로 복사된다. BPM 9 데미지를 주고 죽였으면 Intent Transform. There are 14 different intents in the game, each with their own unique card that... 단어가 뭔 소린지 모르겠네. 익전의 소멸입니다. 의도
락드프레임병불레플리카를얻습니다왜쓰레기카드를왜쓰레기유물을카드까지써서얻어야지포큰게임히어스님반갑습니다이코노믹스가지금제일편한거같네버그있다고하더라고요에거스네코딱인데간네코밥먹어야되는데슬더스안켜려고했는데그래서저스트채팅으로하고있었는데뭔가좀이상하게돼가는구만아코스트꼬라지마라아니코스트미쳤어요찍찍세턴잠들게합니다이것도개사기카드요잘자라일어나면뒤져있을거니까리프가전체공격기네지금뭐야왜벌써도망가야버그아니야야가지마가지마임마돈줄게가지마씨이거이정도면버그아니야에물론왜저렇게됐는지알겠어봉인된피블러드바이언레플리카를해금합니다레플리카카드진짜많네진짜구상레플리카뭐야얘성직자금화랑비슷한거였네13블록을얻고에코코팅으로스위치됩니다에코코팅은엑소코팅은플레이트하머를사왔습니다어쨌든수비카드네지금필요하잖아백렉시한방먹어야되는데이거나먹어라빵시간되돌리고채워채우는거개사기네이거순모래시계에스코트커맨드3블럭8블럭채좀채워드르렁
모래시계가 자는 거 깨웠어. 다음 턴에 깎인 체력 다 채우면 되고. 13블럭. 핸즈업, 핸즈업. 고유 유물은 손에 잡고 있는 카드는 턴마다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핸즈업. 졸라 세네. 저거 어떻게 막지? 레플리카도 왜 이렇게 쓸모없어 보이냐? 네, 뭐 룬피 들면 난리 나겠네요. 유저 모드입니다. 계속 잡혀있는 카드는 그 카드 자체의 능력입니다. 미믹 효과와 코스트가 마지막에 플레이한 카드가 됩니다. 카드의 코스트가 됩니다. 헤비 스위치 희귀 유물. 턴을 종료할 때 오버러버러버님 반갑습니다. 리테인 업 투 원 에디셔널 카드 퍼 이치 셀프 리테이닝 카드 인 핸드. 셀프 리테이닝 카드 노 롱거 셀프 리틴. 졸라 귀찮은 카드네 이거. 곰 좀 세워. 아니 왜 이렇게 아이 참나. 헤비 스위치 좋은 카드긴 하네. 코스트 너무 높게 나오는데.
에코워드 들고 가. 잠깐만, 에코워드 이거 효과 없지 지금? 아니 민첩 많이 떨어져가지고. 뭐 아예 효과가 없는 수준은 아닌데. 백래쉬 먹이고. 아, 빡시네. 다른 것 때문에 빡신 게 아니라 저 빌어먹을 순회 고코스트 때문에 빡시다. 베스티드 레거시 업그레이드된 와드를 핸드에 추가하고 두 장을 드로우 파일에 섞어 넣습니다. 안 돼, 미쳤어? 스네코인데. 참기네 앵커. 선천, 10블럭을 얻습니다. 레플리카를 얻습니다. 되돌리기. 고스트 쓰레기같이 나오네. 까꾸기님, 잠탱이거님 반갑습니다. 니도 날 쩔더라. 죽은 것 같은데. 8블록. 서순 안 했으면은 카드 챙겼을 텐데. 자라. 바이트 바이트. 와치 커맨드. 방어가 다음 세 턴간 제거되지 않습니다. 뭐야, 프리탐보다 쓰레기네. 개 쓰레기 카드 같은데. 레플리카를 제거하고 카운트다운 타이머만큼 데미지를 줍니다. 제체대치라고 이렇게 없죠? 헤비 스위치, 캘리퍼스 꺼져. 부채. 체력 왜 이렇게 똥이지? 야, 백래쉬 한 방이다, 저거. 핸즈업, 핸즈업. 백래쉬. 채워. 재우는 게 개꿀인데. 이제 크런치 타임 쓰면 40데미, 20데미지인가? 횟수만큼 데미지를 주는 거구나.
데미지를 줍니다. 저 카드를 한 장 소멸시킵니다. 원하는 만큼 소멸시킵니다인가 이거는? 포말웨어 14 데미지를 줍니다. 바위 레플리카를 올라갑니다. 리플리카? 레플리카 맞지? 아닌가? 아 몰라. 레플리카 짭. 레플리카 추가하고 저거 데미지 더 들어가고 이런식으로 띠꾸 9딜 주고 어 하나 더 나왔다. 하나 더 쓰자. 8방어를 줍니다. 헤이스트를 넣습니다. 돌 던지는 데 이코노믹스 헤이스트는 둔화처럼 카드 쓸 때마다 돌멩이 왜 이렇게 저거 글라도스 아니냐? 감자도스 아니냐 저거? 백래쉬는 들고 있을 필요 없지. 이런 다음 턴에 이거 쓰지 뭐. 14딜 오리알콘을 오리알콘 레플리카 방어가 없으면 구방어를 얻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데 창작마당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드입니다. 심캐 추가되는 모드입니다.
제목에 뭐더라고 돼있는데 다 3코스트로 나왔네. 패턴 쉬프트면은 파괴광선 개꿀 날도 먹겠네. 코스트 상태가 참 패턴 쉬프트는 들고 가야 파괴광선 넘기고 돌멩이 되게 다양한 모양으로 있네. 그냥 모양만 다양한 것 같습니다. 백래쉬랑 들고 가고 돌멩이는 요걸로 던져야죠. 도도독. 패턴 쉬프트 또 나왔죠. 벌레콩님 반갑습니다. 백래쉬 이번 턴에 한 대 맞아도 되지. 다음 턴에 회복하고 레이지 커맨드 48 데미지를 적 전체에게 줍니다. 3턴 지나서 폭탄 상위 호환급인데 파편화 3코 폭탄 공격카드 차이도 있죠. 저거 쓰면은 그러면은 깨시한테 반사 데미지 받나? 다른 레플리카마다
17 데미지를 적 전체에게 줍니다. 있죠. 지금 대개는 이게 제일 낫겠네. 행잉 클락. 12장의 카드를 사용하면 턴이 종료됩니다. 아이, 이엿 같은 유무, 이엿 같은 걸, 어? 핑핑이를 들고 다니라고? 셀프 핑핑이. 극혐이네 이거. 왜 이딴 쓰레기 유부를 만들어놨지? 왜 저딴 쓰레기 유부리지? 아 잠깐만 이런 게 어딨어? 야, 아 진짜 씨. 핑핑이랑 짜핑이랑 같이 돌면은 개빡치겠다. 엔티엑스큐님 반갑습니다. 병번개 짭을, 병폭풍 짭을 얻습니다. 근데 이거 파워카드 너무 많은데 저거 만나면 어떡하냐. 일단 보스는 핑핑이긴 한데. 핑핑이 카운터 유불이네, 그러면. 별로원님 안녕하세요. 와딩 필터 와드 3개를 넣습니다. 클랩 앤 로드 레플리카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올립니다. 스위치스 인투 패스트포드. 패스트 포워드. Each replica count down. Play one card from your draw pile. 게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 블루 박스. 뭐라고? 두 카드를 덱에서 뭐라는 거냐? 와자나 지님 반갑습니다.
넘긴 카드 두 장. 프라임 타임. 9 데미지를 줍니다. 이 카드가 리테인 되면 2배 데미지를 줍니다. 가져갈 만한 게 없는데. 레이지 커맨더 들고 갈까? 병불 레플리카는 왜 이 코스트나 되는 거야? 써보면 알겠다. 보스 보상 3개 다 챙겼다. 대걸레 겁나 싫어. 와드 안 돼요. 이걸 한 방에 먹네. 랜덤한 공격 카드를 넣었습니다. 레이지 커맨드 두 번 쓴 다음에 뭐야, 아이 세상에 개똥카드 같으니. 졸라 약해. 아 잠깐만. 19딜 전에 있던 모드인 것 같아요. 이제 레이지 커맨드 들어간다. 약하네. 다른 모드요? 어쩔란가. 아니? 거의 내버리잖아. 얘는 다음 턴에 때리는 카드가 많아서 별 도움이 안 되네. 제가 아는 모드는 스팀 가셔야 보실 수 있겠네요. 아, 와드가 들어가면, 아씨. 네, 와드랑 핑핑이랑 이거 완전 극악인데 이거? 상성 개쓰레기 같네 이거. 핑핑이 급발진하잖아 저거.
여기서 죽은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잡아? 레플리카도 다 부수었다. 아이 색. 얘가 너무 심하게 카운터인데. 막을 방법이 없어 너 이씨 모자라고. 아, 네가 이겼다. 아예 안 깨우고 턴 넘길 방법이 없는데 다음 턴까지 보면 되나? 뒤짐 뒤졌습니다. 똥캐인 걸로 판명 났... 으악. 아 여기서 또 해금이 있어. 이거는 좀 복잡한데. 노승천 뒤졌습니다. 아이 카드가 졸라 많네. 아이 좀 적당히 하셔야죠. 아닌가? 똑같은가? 15 30 45 60 75. 아이고 토리너스님 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5 30 45 60 75 85 10장 더 받네. 레플리카 너무 많다. 레플리카 이거 싹 다 적어잖아. 깨어난 자 개빡치잖아 이거. 스위치까지 하면 더 많겠네. 파워가 너무 많은데. 레플리카는 스킬로 빼야 될 것 같아. 저거 왜 파워 카드로 해놨는지 모르겠네. 왜지? 짭슬더스보다 재밌더라. 그래도 전 밸런싱이나 잘 했으면 좋겠네요. 피보나치. 피보나치 데미지를 줍니다. 1, 1, 2, 3, 5, 8, 13, 21, 33, 55. 컨셉 미쳤네. 와드 가지 보고 싶단. 와드 가지. 언제 키우지 이거? 근데
아, 핸드수로 커진다고요? 잘 모르건디. 전유물 핸드에 잡고 있는 카드 코스트가 감소합니다. 5 데미지. 카드 더 잡고 있으면은 82더 올라가네. 여기서 이거 쓰면은 손해네. 개손해네. 아, 손해가 아니구나. 이득이네. 이러면 제힘못 올린다. 힘 고자 된다. 대회원님 반갑습니다.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모드입니다. 아, 킬각인데 저 피보나치 데미지 좀 볼까? 7장이면 13. 7장 정도 되면 그때부터 좀 쓸만하네. 템포. 10장 55 데미지가 끝인가? 셀프 리테이닝. 이 필요해? 필요하겠다. 거의 팔뎀증이라고 보면 되겠네, 이거는. 전판 못 깼어요. 피보나치 강화하고 피보나치로 때려잡으면 되겠는데. 아우로기님 반갑습니다. Returns to your hand as permanently transformed card based on enemy. 뭔 소리여? 의도에 따라 변하는 카드가 들어온다고요? 대체 뭔 카드지? 일단 피보나치 강화 좀 하자. 18 데미지를 줍니다. 슬로우를 10 부여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저게 결국에는 75장이 맞는 건가? 이 캐릭터도? 모드입니다. 영구변환 강화하면은 플러스 카드로 영구변환. 블루 쉬프트 키가 안 빠져요. 얘는 룬피라미드 필요 없겠는데. 그냥 핸드만 잡고 있어도 세진다.
성직자 닮은 거 맞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푸르님 걸로 감사합니다. 패턴 쉬프트. 어, 서순했다. 다음 턴에 쓰면 되지. 망고 개굴 스태그네이트 제우입니다. 정말 좋은 카드이긴 한데 뭐야 버그잖아 지금. 알레그로뿔 25데미지 이코 25뎀 뭐야 이거. 기계 눈 때깔룩이다. 아니 무슨 렐릭을 주는지 왜 얘기를 안 해주냐. 뭔데 이건? 전투를 시작할 때 거시기 모시기 서버 레플리카를 얻습니다. 크라이오프리 서버? 뭐야 저게? 특별한 유물을 얻습니다. 리테인 카드 두 개. 이네이트 13블라 그렇습니다. 야 이거 방어도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세컨드 핸드부터 하자. 모든 레플리카가 타이머가 증가합니다. 나한테 진짜 필요 없는 거네. 저한테 개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핸드 잡고 있으면은 데미지가 34. 피보나치 한 장 더 있으면 좋겠는데. 슬라임 스프레이. 아니 다음 턴도 전부 빡공이네. 와 이 슬라임 귀엽겠다 이거. 아야 아야 아야. 다음 턴 패턴 알 수 있는 것도 좋네. 이 카드 하나면은 와 야, 패턴 이렇게 온 거 봐라. 그렇다. 답은 프리즘을 짚고 하위모 피보나치 덱을 굴리는 것이다. 하위모 피보나치? 강력하겠군요. 어 인정. 어 인정. 젠반구 패턴 시프트. 프라임 타임 올드 타이머 0 데미지를 줍니다. For each card that has been played this combat increase damage by 1.
이번 전투에 쓴 카드 하나당 1 데미지 증가한다는 건가? 이거는 와드 컨셉이겠네. 이거 와드 나오는 그 카드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핑핑이 카운터 시계 맞겠네. 직접 쓰는 똥분기네 이거. 직접 쓰는 똥분기잖아. 이걸 왜 써? 아실 거야. 꺼져. 프라임 타임. 이 카드가 리테인 되면 두 배의 데미지를 줍니다. 일단 프라임 타임 쓸까요? 똥분기네, 똥분기. 저왜 씁니까? 능지차 참이지. 똥분기라기보다는. 1코스트 능지처참인데 저걸 써야 될까? 꼴랑 1뎀인데. 여러 번 쓰면 그만큼 이득 챙길 수 있는 건 맞는데. 하나 쓰자. 14 데미지, 19 데미지. 이것도 간단하게 좋은 카드네. 폭발로 감사합니다. 캐릭터 설명요? 저도 잘 몰라요. 손에 잡고 있는 카드당 카드가 1코스트씩 감소합니다. 턴마다. 셀프 리테인 프라임 타임 10등 모드. 아, 이거 쓸걸. 타우리스 21뎀. 앵커 레플리카. 패턴 쉬프트로 짜증나는 거좀 넘길 수 있겠다. 프라임 타임 리테인 하기가 힘드네. 피보나치 뽕맛 봐야 되는데. 블럭은 방어 도죠. 아, 슬라임 스프레이 안 뿌리고 있었네. 빨리 뿌릴걸. 다음 턴에 피보나치 들어간다. 55뎀. 슬라임 모드도 다음에 한번 볼까? 마스터키. 손에 있는 모든 파워 카드를 사용합니다. 미쳤네 이것도. 2단계 있어? 야, 뭐야, 이거. 안 써, 꺼져. 아스트롤라베 레플리카. 핸드 익 저고 랜덤한 강화된 카드를 얻습니다. 아스트롤라베 똑같네. 그냥 아스트롤라베 카드로 바꾼 거네.
페이스 슬라임. 솔라베 들고 와서 운빨 게임해야겠다. 판도라. 판도라. 아씨. 야이! 뭐! 마스터키에 써야네. 아유 뭐야 이게. 저거 피보나치 수혈 데미지 주는 걸로 뽕을 뽑자. 병 토네이도. 뭐야 방금 뭐 탔는데. 아, 어지러움 탔나? 아, 다치 탔어요. 저 슬라임, 페이스 슬라임은 효과가 뭐야? 지금 리플레이 안 쓰고 있습니다. 프라임타임 26딜. 웨이크업 콜. 타겟이 자거나 스턴이면 44 데미지, 강화면 60딜. 라가블린 카운터 오지네. 기상나팔이네 이거. 빠빠빠빠빠. 극혐. 저런 빈륜적인 카드는 쓰지 맙시다. 바꿀 거 있나? 비비신님 반갑습니다. 이거 효과가 대체 뭐예요? 레플리카스 오브 엘리지블. 아 웨이크업 콜님 후원 감사합니다. 굿모닝. 엘리지블 레릭이 뭔 소리야? 굿모닝. 굿모닝. 아직은 잘 시간 아니지? 엑스만큼 레플리카 하나 주는 건가요? 근데 저 밑에 보면은 돌멩이만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아, 내가 갖고 있는 유물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닌가? 그러면 이 필요 없겠네 지금. 아이 템포 나왔다 씨.
알렉으로. 방어도를 얻습니다. 프라임타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프라임타임으로 이거 잡아야지. 프레스토. 아, 논 보스 컴뱃에서 이탈합니다.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쓰레기 카드를 연막탄 주네. 저 뒤에 이름이 안 보여요. 타임라인. 디스카드 2장. 드로파일에서 두 장을 뽑아서 채워 넣습니다. 개사기네 이거. 예비 상위 호환이네. 저거 일반 버전 탐색인데. 탐색은 핸드에 추가되니까 차이가 있죠. 그러네. 폐 답이 오고 쓰면은 탐색불인가? 근데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는데. 강화된 거예요. 써보자. 아, 협내쿠. 이거 템포 쓰면은 뭐 나올까? 우와! 약화랑 취약을 3턴 부여합니다. 충격파 하위호환이네. 개쓰레기네 이거. 하위호환이잖아. 완전 어? 적전체인가 이거? 그냥 충격파인가? 소멸 없는 충격파? 그냥 이거 패턴 쉬프트로 넘길까? 아니야, 들고 있자. 병불불. 1코스트 알렉으로. 55딜. 리테인이 보존입니다. 쉬프트해도 22딜이네. 어떻게 하면 좋죠? 4 데미지를 주고 8 슬로우를 부여합니다.
팔슬로우가 저거처럼 봐야 되네. 취약 같은 효과로 봐야 되네. 8턴 지속이라고요? 그러면 개 필요 없네. 타임라인 또 나왔다. 얘는 프리즘 필요한 캐릭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하면 순전히 드로우가 되나? 개꿀. 뭐야? 보존할 게 없어. 21딜. 21딜이면 좀 보존을 해놓자. 어지러움은 막았는데 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아, 까마귀 패턴을 넘겼어야 했나? 그러네, 까마귀 패턴을 넘겼어야 했네. 그런 거 없고 망했고요. 얘 모드는 기존에도 있었을걸요. 근데 어플라이 10 슬로우. 히닝원님 반갑습니다. 템포 저거 계속 노네. 락드 토네이도. 이것도 진짜 쓸모없네. 올드 타이머. 뭐야? 아, 지금 있는 버그가 이거구나. 딸기. 유물 복사라기보다는 짭 유물입니다. 칼지한테 쓰면 손해 아니야.
슬로우를 부여합니다. SD9로 변경됩니다. 저렇게 카드 아무것도 없을 때 덱 썩는 효과가 없네. 블루 쉬프트 뿔 취약을 부여합니다. 올드 타이머 14 데미지 워페인트 레플리카 모든 핸드 스킬 카드를 강화합니다. 깡. 아이스크림 마스터키 스프링 포워드 드로우 투 카드 스위치 인투 볼백. 볼백은 또 뭐야? 리테인 원 카드 아 스프링 포워드 볼백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코스트를 두 개 얻습니다. 아드레날린 반으로 쪼개놨네. 체력을 6 얻습니다. 네 턴 뒤에 두 배로 잃어버립니다. 좋긴 한데 별로 안 좋네. 마스터키도 쓰레기 같고 손에 있는 모든 파워카드를 사용합니다. 그식물 핸즈업 핸즈업 필요한 카드지. 핸즈업 와우 이걸 익사할 수 있다고? 열 골라서 익저 가능하네. 쩌는데 턴마다 모든 핸드 공격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
쓸데없이 짜잘한 효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돌렸더니 강화돼서 나왔네요. 이거 데미지 올리기 진짜 힘드네. 뭐야, 셀프 리테인들 왜 다 집에 갔어? 없었나? 피 채울 수 있는 카드는 맞네. 셀프 리테이닝 알아서 남습니다. 구상 8 슬로우를 겁니다. 니들 플러스 아스트롤라베 플러스 이건 뭐가 바뀌는 거야? 똑같아 보이는데? 아, 플러스가 되면 고를 수 있어? 지금도 고를 수 있었는데. 익저 폴카드 드로카드에서 4장을 삭제합니다. 셀프 리테이닝 아스트롤라베 플러스 왜 이리 꿀잠을 방해하는 카드들이 많아우. 잠을 곤히 주무시지 못하셨군요. 소환 넘기기 템포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네. 3 데미지를 두 번 줍니다. 디버프는 뭔 소리지? 존재하는 디버프 추가 백래쉬나 이거 들고 가면 될 것 같은데. 한대 맞고 아무 카드나 골라서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넌 나의 것이다. 저거 캔슬 시켜야겠죠. 덱에 있는 거 아무거나 골라서 지울 수 있는 건 좋은데. 리테이닝 필요한 카드가 너무 많은데. 내가 그런 것만 골라 집어서 그런가? 리테이닝 필요하고 코스트 높은 카드들이 너무 쓸모가 없잖아. 뭐야, 종도 레플리카 있어? 극혐. 극혐. 힘, 민첩, 인공물을 얻거나. 뭔가를 얻습니다. 나 패턴 바꾸는 거 잃어버렸다. 상대 공격에 따라서 힘이나 민첩 저거 중에 얻는 거구나. 내가 힘을 얻었고. 힘을 얻었다. 펜듈럼. 버프를 5턴 없앤다고? 적의 버프를 3턴 제거? 핑핑 좌 하드 카운터. 19딜밖에 안 남아. 와, 이렇게 하면 힘 6었네. 뭐야, 사이카드 아니여. 이럴 때 쓰면 6방어 얻고 이런 식인가? 아니, 2방어. 아씨, 죽나? 죽나? 프라임 타임으로 막타. 아스트롤라베 석재 달력. 5턴 뒤에 40딜을 줍니다. 폼 카드 오라클 폼. 인스티드 오브 드로잉 유어 핸드 추즈 드로우 파일에서 뽑는다는 얘긴가?
서치드로 개 쓰레기 카드 같은데. 3 코스트로 꼴랑 드루 서치 하는데 3 코스트. 덱이 갖춰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타격 수비 한 장도 없어요. 저걸 쓸 이유가 없어. 이 망할 타임라인 좀 지우고 싶은데. 아스트롤라베로 그냥 아무튼 생성됩으로 갈까? 카드 뭐 있나도 좀 살펴보게. 작은 집 앵커 레플리카. 지금 요거 쓰고 있었는데 너무 쓸모가 없네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이 카드가 한장더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엔 깰수 있을까? 템포 저거 쓸 일이 없네요. 이거 실과 바늘 플레이트 아머 두개 얻는 것도 좀 쓰기 힘들다. 메디컬 킷, 엔트로피. 현두미. 여기서도 혐오스러운 현두미. 현두미한테 템포 써볼까? 실과 바늘. 꼴랑 8 데미지. 먹으면 진다님 반갑습니다. 창작 모드 풀렸습니다. 레이지 커맨드. 아이고, 이게 뭐야.
22일하고 24일 맞고. 오버타임 딜 0 데미지. 이번 전투에 익저한 것마다 4 데미지 증가합니다. 필요하겠네. 익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왜 이 캐릭터는 괜전 같은 카드가 없지? 저금통으로 요런 애들한테 수급하는 것도 되나? 에, 종 집어도 되겠다 지금. Keep shakes, shakes, shakes. 4 데미지를 두 번 줍니다. 막히지 않은 피해마다 한 장의 카드를 사케 사케. 이게 잡을 수 있는 거구나. 여기 있다. 괜전 괜전 레플리카. 근데 왜 이 코스트야? 또라이네 이거. 알았어, 꺼져. 오버타임 115딜. 템포 안 된다. 다음 턴에 써야 되나? 블루 시프트 저것도 개슬 뽑네. 자, 템포 안 된다. 예, 안 되네요. 아쉽. 골드 파밍 되네. 브렉 방어도를 14 먹고 모든 적도 방어도를 얻습니다. 이거 마지막에 쓰면 되잖아. 백. 근데 일단 지금은 필요 없을 것 같네. 에. 이번에도 못 깨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양초 있긴 한데. 바이트 커맨드. 괴물. 땡. 아, 쓸고 없는 거밖에 안 남아. 오리알콘 구블록이지. 그러면 나같이
아니네. 언제 당했지? 언제 포박당했지? 죽겠는데요? 재우는 거. 잠들어라. 재우는 게 최고야. 제발 그냥 자고 있어라. 폴백. 자고 있는 애한테 템포 쓰면 어떻게 될까? 해보고 싶은데. 타겟을 한 턴간 잠재웁니다. 좋네. 지금 그냥 랜덤만 열라 돌리고 있네. 뭐 카드 구경하긴 좋네요. 오라클 폼. 다음 턴에 또 세우면 되지. 열 뭐야? 어, 올드 타이머 또 나왔다. 잠이나 자쇼. 때리고 숨. 때리고 세우고 때리고 세우고 때리고 세우고 때리고 세우고 때리고 세우고. 개꿀인데. 이거야말로 중거로방에 어울리는 공격법이군. 중튜브에 헤어나지 못하는 시청자의 모습이다. 정신 못 차리죠? 백래시. 파워카드를 플레이할 때마다 3회복합니다. 짬머항. 버그! 두 장 집힌다. 부들부들거린다. 버글버글 부들부들. 부들부들. 왜 이렇게 부들부들거려? 저거 어떻게 여러 장 먹어요? 아, 두 턴 재우네. 근데 이거는 한 턴만 재워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두 턴 재우는 거는 별 필요 없어 보인다. 어? 야, 너도 잘래? 어? 재워줄까? 근데 코스트 없어서 그건 안 되고. 오리알콘이 이번에는 없지. 어떻게 재우지 이걸. 아, 얘 한 턴 남았을 때 이거 쓰면은 집에 가나?
슬립은 확실히 미친 카드이기는 해요. 해보자. 혹시 집에 가십니까? 간다! 집에 간다. 허접. 허접색. 잘 가. 블루 실베트. 이거 지금 필요할 것 같아. 패턴 슈퍼트가 되게 재밌는 능력이네. 얘도 약간 따갑대 캐릭인가? 어떻게 버티지? 폭탄 터질 때 쓰면 어떻게 되지? 아우 진짜 애 죽은 거 아니야? 거의 죽기 직전이네. 저거 카드 되게 쓸모없네. 세방으로 피나 좀 채울까? 오라클 폼. 세머항 존버 메타. 오라클 폼 또 나왔어. 레플리카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증가시킵니다. 열. 열. 그러면은 세머항 두 개 쓰면은 6회복이야? 그러네, 6회복이네 지금. 레플리카 카운트다운 그리고 플레이 두 카드 플레이 투 카드 프롬 드로우 카드 드로우 파일에 있는 거를 쓴다는 얘긴가?
가시한테 맞고 저승 가는 거 아니야? 함부로 쓰면? 아, 레플리카 꽉 찼구나. 뭐 했다고 꽉 찼어? 비워봐봐. 닷은 그냥 오래 남아 있는 것뿐이에요. 그냥 쓸 때만 방어도 줘요. 지속 효과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닷은 강화하면 줄어드나? 강화면 깨질 때한번더 주는 것 같은데. 강화 안 하면 그대로인 거겠죠. 이제 뭐힐안 해도 상관없으려나? 패스트포워드 한번 써볼까? 다른 애들도 올라가요. 이렇게 되네, 빨리 감기 하면. 그러면은 크런치 타임을 하나 쓸까? 닷 같은 거 지금 10턴이잖아요. 이거를 크런치 타임으로 터트리면 80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스택이 10이니까. 네, 맨 왼쪽 거 터트리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얘 아직도 부들대고 있네. 저주하겠다 인간놈들. 부들부들부들부들. 크런치 타임. 이거 여러 번 누르면 여러 번 들어오는 거구나 지금 버그가. 미스틱 크록팟. 데미지와 방어가 10% 증가합니다. 무킬 때마다 좋네. 존버 또 존버하십시오. 정식 출시요. 이번 주 근처에 합니다. 피보나치 붐은 온다. 다다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인가? 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셀프 리테이닝은 이렇게 남습니다. 넌 끝나고 남아. 쟤는 집에 못 갑니다. 불쌍하기도.
자면서 날 괴롭히다니. 자면서까지. 와드를 추가합니다. 와드 4개. 와드. 와드로 피보나치 데미지 볼 수도 있겠다. 개꿀잠. 지금 데미지 47. 재우는 카드가 참 마음에 드네요. 완전 내 전용 카드인데. 병번. 51딜. 얘네 왜 34딜이야? 아, 얘 묵혀서 그렇구나. 숙성됐어. 이러면은 88딜. 막 그렇게 세진 않네. 세긴 센데. 근데 이 캐릭터 되게 스톨링하기 쉽다. 재우고 스톨링까지. 이네이트. 선천성. 야, 누가 쟤 좀 재워라. 야, 너 취했어. 가서 자. 내가 여기서 턱벌레 날 채우고 있더니. 크런치 타임. 턱벌만. 세모항 따벨. 스프레이. 피보나치 데미지 지금 엄청 적어. 버려. 한번 더 버려. 아, 하나 더 버려야 돼? 그래 놓고 뽑을 것도 없어. 캐릭터가 쓸데없이 어려워. 팔뎀. 드드롱. 크로링님 반갑습니다. 리테인 필요한 카드들을 내가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일어나. 자는 거 없다. 재우는 거 안 갖고 왔네.
프라임 타임. 라가블린 깨울 때 개꿀. 핸즈업 쿠쿠. 슬로우와 헤이스트를 넣습니다. 와우, 420% 추가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저거 다음 턴 되면은 소용없잖아. 0코스트 카드랑 같이 써야겠네. 이런거랑. 아이스크림과 푸른 향초 렐릭을 얻을 수 있다. 뭐야? 푸른 향초도 결국에 부상 들어오는 거야? 양초랑 구상이랑 같은 취급이야. 오버타임. 내 덱에서 오버타임도 개꿀인데. 56댐. 130딜. 10. 130딜. 웰메이드 플랜도 좀 들고 가자. 이거 써야겠죠. 알레그로 프라임 타임으로 잡고. 부산으로 드롭 땡기고. 짭구상 개꿀인데. 리테인 투 카드. 무쟁이 도마도님 반갑습니다. 레플리카인데 찐보다 좋음. 전혀 어지럽지 않습니다. 일단 풀피 채웠고. 근데 아직도 니트로젠 효과는 모르겠네. 모든 레플리카가 가진 타이머가 두 턴 증가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사기 덱 된 거야? 성직자 맞을 거예요, 머리고요.
얘 때문에 지금 개꿀 빨고 있는 거네. BPM 석세 달력. 죽어 빨리 그냥. 다 플레이트 하버라서 때리기가 좀 힘드네요. 잼프 트롤라벤은 한장 스트롤라벤 효과예요. 네, 지금 카드 고르는 거이 효과. 카드 선택하는 거는 플러스 효과. 강화면 세장 중에 선택 가능해요. 백래쉬, 에코워드, 와드, 와드. 블루 쉬프트. 인공물 먹어주고. 파워포션. 네. 에크보다 흑옷에 나온 거면은 엄청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상황이? 아니, 파워카드 개 많은데. 아스트롤라베로 버프 지우는 거라도 뭐 뽑아야 되나? 에코와드. 근데 패턴 시프트 쓰면은 저거 연타 공격 안 맞을 수 있겠다. 아날로그도 지금 힘6 얻을 수 있지. 이렇게 단타로 바꿀 수 있어. 뭐야, 다친 저거 영향받네. 저거 민첩. 폴백. 드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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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깨어난 자가 아닌데 이제 깨어났던 자.
아, 5분만 더. 3턴에 연타 들어오네. 뭐 어떻게 정리해야 되지 이거를? 파워카드 써야 되는데 힘 오르잖아 그러면. 잠이나 자쇼. 발로 감사합니다. 91댐. 피보나치 쭉 올려서 한 방에 골로 보낼 수도 있을까? 응차. 응, 잘 자고. 일어났어? 또 자. 이것이 중튜브다. 중튜브의 무서움. 이제 크런치 타임 한 방 나오지? 개꿀. 개꿀. 자, 이때 타워 쓰자. 계속 자. 잘 자. 잘 자고. 템포로 재우는 거 하나 더 얻으면 되겠네요. 잘 자고. 됐다. 중튜브 덱 완성됐다. 아무것도 못하죠. 잠밖에 못 자죠. 깨어난 자라네. 웨이크업 콜 떴다. 넌 뒤졌다. 이제 리테인 못하는데 데미지 얼마나 나오지? 81댐? 126댐? 조금 더 존버한다. 132댐. 뭔가 한 방에 잡고 싶은데 그냥 계속 채울까? 잠이나 잘래? 더 잘래? 더 잘래? 더 잘래? 응? 와, 10턴. 이것이 중튜브다. 아, 너무 무섭다.
크르렁. 아니, 전화 이름 깨어난 자인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일어나! 다시 자. 깨어난 자라며. 다시 자. 다시 자. 아, 잘 자고. 네, 잘 자시고. 일어나! 기상나팔의 위험성. 재우는 게 너무 사기네. 기상나팔 소리의 사망. 이거 이미 해금돼 있어요. 왜 저렇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